안녕하세요, 황센터입니다. 네, 바쁘게 지내고 있는 황센터입니다. 네, 요즘에 뭐 찬송가 전곡 불기 외에 네, 새로운 뭐 컨텐츠를 뭐 이렇게 업로드할 시간이 뭐 없었는데요. 네, 오늘은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뭐 별건 아니고요. 뭐 황센터 따라하기, 예, 기본기, 기초, 예. 연습하기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해보는 건데요.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주간 연습하셔서 이게 연습하셔서 이게 조금 깔끔하게 된다고 하면은 댓글에 된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예, 10개 댓글 10개씩 남으면 예, 다음 도전으로 또 챌린지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한번 기본기를 다 같이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네. 아르페지오 슬러 도레미파 솔라시도 슬러 텅깅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, 마지막은 도, 둘, 셋, 넷 이렇게 끌어주셔야 돼요. 포지션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둘, 셋, 넷. 예,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. 다음, 일주일간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요. 뭐 이것만 하나만 하면 아쉽고, 두 번째 텅깅입니다. 상행, 순차 상행 올라갈 거예요. 아까는 이렇게 호흡은 계속 유지하면서 손가락만 움직였으면 이번엔 호흡하고 혀하고 타이밍 맞춰서 텅깅입니다. 소리를 끊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네, 마지막 네 박자. 도,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마지막 네 박자. 예, 네, 이렇게. 한번 일단 간단하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쉬우니까요. 뭐 다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. 뭐 그래서 슬러 텅깅 상행으로 이렇게 두개다 도전하시고 되시는 분들은 했다 됐다 하셔가지고 댓글로 10개 남겨주시면 다음 도전으로 같이 또 연습해보는 시간. 아뭐 이거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간 꾸준히 이것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. 그다음 되시는 분들은 네 워밍업 쪽으로 해서 일주일간 이 패턴으로 해보시고. 그다음 다른 워밍업 추가해서 하시다가 공 연습 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됐다, 된다, 했다로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황센터였습니다.